절번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이거를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달려들어 살기 등등 산채로 우리를 집어 삼켰으리라.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거품 뿜는 물결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야훼를 찬미하여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다. 새 잡는 그물에서 참새를 구하듯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살아났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의 이름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어쩔 뻔했느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개인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시편 1편 2절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 이거를 세자로 되새김, 네자로 되새김질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맞아, 그때 어쩔 뻔했어. 그때 어쩔 뻔했냐.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비전연가족 나들이 갔다 왔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우리가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고, 좀 수고하신 분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해서 총평은 다 듣지 않았지만 몇 분이 아유 작년은 숙소가 너무 럭셔리해서 좋았는데, 근데 숙소는 작년만 묻지 못했지만 그래도 분위기나 마음은 요번 1박 2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남은 음식들을 다 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형제처럼 지내는 다섯 명의 목사들이 그거를 야 이렇게 맛있다고, 아유 뭐 이렇게 준비 잘해왔네, 다들 그렇게 하시고, 또 일부 또 남아서 또 우리 예산에 있는 목사님이 또 오리 불고기는 또 싸가서 사진 찍었어요. 집에서 그 부인 사모님하고 먹는 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는 또 춘천 목사님이 가져가고, 뭐는 또 구리 목사님이 가져가고, 다들 맛있다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예? 부자 귀신처럼 음부에 떨어지는 거, 어쩔 뻔했냐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저희 외할아버님이 임종하실 때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점점 세상 것은 멀어지고, 금요일날 아버님이 계실 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를 끝내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눈 내리는 한방눈이 주먹만하게 보이고, 이제 점점,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 끝나고, 이 정도 예산 세우면 내년도 교회 살림살이 괜찮겠네, 요 말씀하시고 집에 가셔서 자는 듯 주무시는 듯 돌아가셔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상 것은 점점 멀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갖고 오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 만기 아드님은 호주에서 신앙 잘하고 있대요. 교회 빠지지 않고 가요. 물어보셨어? 빠질 수가 없는구만. 그래, 잘했어요. 우리 잘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자녀들의 충격적인 부분도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보다도 하나님 것에 대한 것이 1순위구나. 이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해줘야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한, 다른 말로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아이들이 선생님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찬양할 때까지만 여기 앉아 있고요. 찬양 끝나면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이달의 선생님하고 영상 통화를 하겠대. 그래, 좋아. 들어가. 허락이요. 그까지 허락 안 하면 안 와. 그 나이니까지.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니까. 20살 먹고 30살 먹는데 그 따위로 하면 안 되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 이 나라가 복음이 안 들었던 어쩔 뻔해. 이 나라에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며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고생하는 줄 알면서 왔어. 본국에 있으면 편안한 생활할 수 있는데 정말 조선시대의 언도도가 본 것처럼 소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도 그런 곳에 또 가셨고 지금.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쩔 뻔했나. 저는 정말 아찔해요, 사실은. 진짜 아찔해. 우리 오늘 금요일날,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창세기 39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지난주에도 잠깐 찾아서 읽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에 요셉이 1절, 1절부터 봐야 돼요. 그 전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고 제가 외부 강사로 가는 곳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통이라는 말도 눈에 띄지만 뭐함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여호와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필름처럼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20살 때, 30살 때, 아니 열몇 살 때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네?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뿌리칠 때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 옥에 갇혔죠. 억울한 거죠. 왕의 죄수가 갇혀온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간 거예요. 왜? 거기서 총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로 왕 신하 가운데 누가 간신배고 누가 충신된 자를, 그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의 대화 속에 옆에서 다 듣는 것. 정치학 강의를 들은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걸 두 자로 형통해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한 부모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고슴도치도 잘 되기를 바란 거예요. 지새끼가.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가 손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제가 있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가 돼야 돼요. 형통에 따라가는 건 인간의 소욕대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 깜빵 가는 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총리 자리에서 맡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교육하기 위하여 오게 넣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막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네.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돼. 지금 낙방했는지 직장에서 뭐 또 이렇게 잘렸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유가 다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야. 제가 그랬잖아요. 옥에 갇히는 것도 형통이라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 팔린 것도 형통이라고. 예. 보세요. 이때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예?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쩔 뻔하냐 이거예요. 김학균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쩔 뻔했냐 어쩔 뻔. 저는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심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5절 그때도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네 사람. 세 사람을 던져는 네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누구?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은 거야.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경, 불 가운데 들어가든 물 가운데 들어가든 이건 이사야 말씀도 읽었는데 오늘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졌을 때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창세기로 다시 가서 31장, 41장. 야곱의 얘기인데,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도망가는 건 야반도죠. 근데 외삼촌이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7년, 7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20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 전박이 나오면 네 거야 이렇게 있고 전박이만 계속 나오니까 얼룩얼룩한 건 네 거야 말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손은 다 무슨 뭐 얼룩얼룩 그리고 또 이거 안 되겠네. 야, 요번에 아롱진 거야. 그 말 떨어지면 아롱진 게 다 나오는 거야. 예, 저기 오명 권사님 네 그 집 가다 보면 젖소 저기 농장이 있어요. 젖소. 흰 바구니에 검정 점이 있어요. 누구 거예요?
야곱 거지. 야곱 때에 아롱진 거, 전박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게. 그러니까 열 번을 했지만 40일 중에 외삼촌은 어떻게든지 나한테 안 주려고 번복했다 이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뭐하니까?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어. 고생 많아가지고 쪽박차고 나오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셨다면 어쩔 뻔했냐 이거. 어쩔 뻔해.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나 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이거야. 어젯밤에 외삼촌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쩔 뻔했냐. 우리말로 하면 거기 빠졌어. 아니하셨다면 어쩔 뻔했어. 에? 시편 31편 94편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을 행하는 자를 칠까.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이 땅을 근거로 하는 사람은 땅에 쌓기 때문에 막 어떻게든지 더 빼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어쩔 뻔했냐 이거야. 그 얘기는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내 혼이 적막 중에 있을 거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많이 모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람처럼 날아가요.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달의 선생님하고 영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때, 아,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재물이 보이는 재물이 많다고 내가 위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불안합니다. 더 담은 높아지고요. 더 자물쇠는 꼭꼭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예? 보조키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보안 경비까지 막, 예? 없으면 옛날에 없이 살을 때는 70년대 문 잠그고 다녔어요. 다 열어놓고 다녔어. 70년대 다 열어놓고 다녔어. 왜? 들어가 봐야 뭐 괴대짝 하나에다가 요강 하나에다가 무슨 뭘 누가 가져갈 게 있어야지. 하나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렇게 크는 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저게 잘하는 거거든요. 정말 정말 잘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일 같고 당장은 억울한 일 같은 일들이 벌어져도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조각목을 다듬듯이 벗겨내듯이 껍질은 가시는 다 걸러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뭐가 즐거우냐?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이번 1박 2일 간 것처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네? 아니, 어디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가면 이럴 것 같아요? 틀려요. 노는 문화가 틀리고요. 달라. 오늘 어쨌든 우리에게 어쩔 뻔 했나? 꼭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한번내 인생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생각나는 나이 때부터 10대, 20대, 30대 쭉 필름처럼 아가씨로 살고 총각으로 살고 결혼을 해서 애 낳기 전과 애 낳고 순간순간순간순간 필름을 돌려보면 어쩔 뻔했는가가 절로절로 나올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가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나사로처럼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도 땅에 가치를 가지고 계속 어울리고 딱 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신앙 50년, 60년 한 거, 30년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